경기도가 경기북부 기업인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로 북부 대개발을 이끌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서문영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11일 의정부시 경기도 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기업인 맞선 토크를 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기업인들을 만나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적어도 우리 경기도 기업인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고 애로사항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생태계 만드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좀 지원을 좀 해줄 수 있고. 맞선 토크는 참석 기업인들이 경기북부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겪는 애로사항을 털어놓고 이에 대해 김 지사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런 판로 개척에 대해서도 좀 고충을 갖고 있어서 이런 쪽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저희는 심지어 이러면 우리가 본사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나? 경기북부에서? 본사 이전하지 마십시오. 계십시오. 우리 삶의 조건과 우리 생태계를 내가 거기서 얼마든지 자기 개발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직장도 얻을 수 있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북부 특별자치도 만드는 첫 번째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도는 올해 북부 대개발 비전 구체화를 위해 행정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부 대개발 전담 조직을 출범하고 북부 특별자치도의 미래지향적 명칭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선문영입니다.